표시해야 돼요. 좋은 작전이다. 아니, 저 그라운드를 보면서 응원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와, 어떻게 저렇게 경기장을 등지고 있을 수가 있지? 저거 먹을 거야, 라면? 라면 딱 요럴 때 라면 먹으면 쑥 내려가잖아. 홍어 무침 망원동에서. 홍어 무침? 아, 여기서 무치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자, 홍어 무침 진짜. 와, 8대2야, 8대2. 8대2야? 아, 연장 안 가겠네. 아니, 이기면 좋아야지. 음식 남았다고 연장했어. 음악하세요. 음악하세요. 이제 대패에 들어갈게요. 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 대패. 얇게. 사실 대패 삼겹살은 경기 전에 얼렁얼렁 먹어둬야 돼. 금방금방 기워야죠. 그죠? 어머! 명이나물 김치. 대박. 명이나물이야. 아, 명이나물도 쌓았어? 오, 대박. 야, 좋다. 야, 현지원적이가 본 거. 아예 그라운드 쪽을 보질 않네, 얘는. 그라운드 쪽을 보질 않네, 얘는. 식당에 앉으시는 아, 그치, 그냥 있으면 몸이 돌아가 있어. 식사하러 가셨다. 샵도 그냥 야외 어디 고깃집인 줄 알고 온 것 같아요. 됐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기 꿈새우. 언니, 나 이거 갖고 왔어. 뭐? 여기 고기. 오! 와, 좋아. 센스. 여기 참기름. 와. 약병 같은 느낌. 아기들 먹는 약병. 아, 맞아, 맞아. 귀여워. 맛있다. 그냥 또 이게 되네. 드셔도 돼요, 요거는? 요거 샵병 시즌 드릴게요. 어우, 맛있겠다, 진짜. 어우. 아. 어, 이거 샵병 시즌 드세요.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진짜 클래식 들을 일이 없는데 샵둥이 나와야 클래식을 들어오는 거야. 정화대. 오, 쏙 들어가네요. 야구는 언제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정살 갈게요. 아, 항정 너무 좋아요. 저 박수가 고기 때문에 친 거예요. 오, 맛있겠다. 항정살 너무 맛있었지. 맛있겠다. 명이나물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맛있죠. 딴다스터. 따라만한 기가. 생일 위하. 리그 SJ스 SS랜더스 시즌 9차전 주중 3연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니 근데 두 번째 메뉴 들어갔는데 1회차도 안 됐어? 이제. 우리가 수비니까 지금 많이 먹어도 우리 공격으로 가면 안 됐으면 안 돼.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기름이 좀 모여가지고 관자 좀 구울게요. 저 경기 좀 보실게요. 이게 진정한 관자놀이야. 제가 시그닝 좀 해드릴게요. 시그닝이요? 지금 LG가 공격이야. 공격이 뭐예요? 공격이 뭐? 아예 모르는구나. 아예 몰라. 아예.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건 거야. 공격이 먹는 거면 수비는 소화시키는 거. 좋아한다, 좋아한다. 결혼 알겠지? 어. 완전 쏙쏙 됐나, 얘. 와, 이거. 어, 관자 저 기름, 돼지 기름에 너무 맛있었어. 와, 관자 놀이 대박. 관자 놀이. 대박이야. 아우, 잘해, 잘해. 아웃.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 어, 시동건다. 아우, 오므로 잘 들어오네.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소로 들어갈 건데, 요건 업진살이라고 굉장히 오일리한 부위. 업진살. 업진살 너무 좋아해. 근데 진짜 죄송한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우리 고기는 4차네요, 지금. 이게 초에 4회예요, 4회. 야, 이게 올라오네. 그러니까 조금씩 한 200g씩 산 거예요. 한 맛만 보려고. 그렇게 지금 1kg 먹었잖아. 어머, 너무 잘 먹는다. 어서. 야. 저게 명이 김치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더라, 고기가. 사람이 손은 맛있어. 와, 재밌겠다. 빨리 끝난. 바꾸는 거예요? 빨리 끝났어. 빨리 끝났어. 네.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고기가 많은데. 어머 세상에. 만두 샀네. 응원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트윈스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맞아. 그래서 더 크게 응원을 해야 돼 우리 팀. 저희는 부채살 부채 살 흔들었네요. 자 여러분 다섯 번째 고기는 부채살입니다. 부채네 부채.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너무 오일리해서 한 번 눌러줘야 돼요. 근데 기름이 부채살이 약간 뻑뻑해가지고 기름이 그 전고기 이렇게 남았을 때 튀기듯이 해야 돼요. 좋은 작전이다. 누구야? 최정이다. 신기루가 좋아하는 최정. 아, 우리 최고의 타자죠, 우리 팀에. 신기록을 세우고 있잖아, 그죠? 오늘 홈런 치면 대박이네. 그래도 남바밤 쳐! 아니, 저 그라운드를 보면서 응원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저분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경기장을 등지고 있을 수가 있지? 관심도 없어. 볼수록 놀랍다, 진짜. 그러니까 너 고로는 뭐냐면 남이 방심하고 있을 때 먹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어, 딱 방심했을 때. 그러다 걸리면 잡히는 거야. 걸리면 이해는 쏙 빼시겠다. 아니 씨. 언니 봐. 뭐야? 오. 정답. 아이스 플라이. 진짜 잘한다. 아유 신났다. 이렇게 노래. 여기. 생각보다 이닝이 빨리빨리 가서 지금 아주 불안해요. 먹어야 되는데. 잡았다. 우리 나왔어. 우리 나왔어. 가자. 또 달린다. 또 달려. 갑자기 잡히는 거야. 요새는 저거 준비하고 가요, 사람들이. 아, 너무 다르다, 우리랑. 게임이 훅 지나갔다. 아, 뭔가 좀 이렇게. 자,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왜요? 안녕하세요. 나가주세요, 우리는. 여기 부담에서 나왔는데요. 아까 전화서 보니까 너무 춤을 다 추셔가지고 혹시 응원단상 가서 응원에 기합 한번 넣을 수 있을까요? 치어리던 애들 있는데 튼튼해요? 네, 튼튼합니다. 공연을 했거든요. 진짜? 공연을 했거든요. 야, 딱이지. 좋아, 노래가 되게 쉬워. 노래 너무 좋아. 하지 않은 말처럼 말씀해주세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합니다. 브레이더스 화이팅! 지금 5회야? 어? 5회야? 어? LG 편인데? 아니, 아, 진짜? 와, 뭐야? 야, 되게 좋은 거 고기 너무 좋아. 저 진공으로 딱 해왔네. 토플이야, 토플 안 오. 이거를 드릴게요, 이거를. 이걸 드릴게요. 아이가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대편 팀이신데, 이 토플 안 오래. 토플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주셨으니까 촛불 먹을까? 와! 아, 저희는 배가 부른데요. 불 올려주세요. 와. 와, 고기가 진짜 좋다. 진짜 좋은 대박. 고기. 야. 야, 좋다. 아유, 무조건 맛있지. 진짜 살살 녹겠다. 다른 팀을 응원할 때는 매너 있게 먹으면 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잠도 계속. 일곱 번째가 제일 메인이에요? 어? 뭐가 메인이라는 거죠? 메인? 아, 우리 아니요. 일곱 번째는 아니요. 고기. 선수야. 우리 일곱 번째 고기 먹을 차례 아니에요? 아니, 아, 그렇긴 한데. 아, 일곱 번째는 몇 아니니까. 번째가 제일 그거. 한 3번, 4번이 중심 타선. 제일 레이스가 몇 번이에요? 4번 타자. 4번 네 타자. 번. 그래서 4번 타자라 그러는데. 와, 공 진짜 빠르다. 와. 저거 먹을 거야? 라면? 라면? 명분도 좋다. 명분도 좋아. 어, 라면 좋지. 라면 좋지. 라면 좋지. 라면? 라면. 나 라면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안 끓여 먹어도 돼. 안 끓여 먹어도 돼. 어떻게 어떻게 라면 끓여야지. 아, 라면을 어떻게 안 끓여 먹어? 라면 생라면? 이거 아예 다 넣어, 유나야? 여기다? 어, 다 넣어, 다 넣어. 아니, 어디 끓여놓을까요, 라면? 아니야. 여기서 물만 부으면 돼. 여기 발을 띄는 상태에서. 어머, 네. 어머. 그럼 된다고? 뭐야, 한강 라면처럼? 네. 어떻게? 캠핑에서 많이 먹죠. 저희 캠핑이 요새 비화식이라 그래서 불 없이 쓰는 음식들. 한탈 끓여요. 네, 근데 저게 기가 막혔거든요. 와, 와, 와. 아니, 심지어 되게 차라 얼음물 넣는데? 상태에서. 김나지! 김나지! 어머. 뚜껑 닫아, 뚜껑 닫아. 어머. 와. 오! 괜찮다. 와, 미쳤다. 대박이지? 자, 드셔보세요. 라면 딱 요럴 때 라면 먹으면 쏙 내려가잖아. 야, 벌써 6회야.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갖고 왔는데 상어무침 망원동에서 상어무침? 지금 질색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느끼한 거 먹을 때 같이 먹어보니까 좋아요. 야구장에 홍어무침을 가져와? 아, 여기서 무치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언니, 홍어무침 먹을래요? 오케이. 고기랑 같이 드세요. 야, 여기 뒷자리 땡 잡았네. 네, 근데 원래 저기 가면은 서로 막 나눠 먹어요. 아니, 내가 집에서 버터를 갖고 왔어. 이게 파리 되게 고급스러운 버터인데 이게 바닐라 버터여가지고 빵을 여기다 구워서 계란 넣어서 토스트처럼 먹으려고. 야, 뭐야, 집에서 안 먹냐고요. 아, 이거 길거리 토스트 느낌으로 근데 설탕이 없어서 바닐라 버터야, 바닐라 버터. 아, 먹어보고 싶다. 너무 고기만 먹으면 또 친구들이 물리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것 같지만 운동 중이십니다. 아니, 저 멀리서 보면 매점 아줌마 같거든요? 저 멀리서 보면, 야, 저기 매점 뭔데? 아, 잠깐, 하필은 진짜, 토스트 아줌마. 와! 오이네. 맞았어. 진짜 마법 노였어요. 타이밍 제대로 맞았다. 계속 가슴앓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 좋아지지. 쫙 되지. 이게 기세야, 기세. 딱딱하게. 난이 뭐야, 홈런을 지금 말도 안 돼. 토스트를 해줬는데 그걸 뻥튀기에 올렸더라고요. 창의적이다. 기세가 이제 딱 한 번 오니까. 이것도 뭐야? 오리 오줌을 넣어. 여러분, 이제 오리예요. 이건 7번째 코스는 오리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우리 혈관에도 문제가 우리 살도 안 쪄. 아니, 불포화 지방산 오리로 제거하면 뭐 버터를 먹는데.
네, 오늘 살도 안 쪄. 언니. 머리는 진짜 살 안 쪄. 야, 이거 기분 좋아서 오징어 좀 구워야겠다. 또 이제 어? 오징어 갑자기 오징어? 방금 오징어 약간 세척한 거 사가지고. 다리 얼마나 먹는 거 도대체? 저 오징어 맛있겠다. 진짜, 저 물고기 맛있겠다 딱... 진짜. 홍현 욕하면서 다 먹네. 다시. 뭐야 또 있어요? 이건 차돌 이제. 아. 이렇게 하니까 배가 계속 고파. 배고파 진짜. 야, 나 아까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배불러. 배불러. 많이 먹었어. 와, 8대2야, 8대2. 8대2야? 아, 연장 안 가겠네? 아니, 이기면 좋아야지. 음식 남았다고 연장했나? 우리 팀 이기는 건 좋지만 먹기가 짧아. 연장을 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기고 있어가지고. 말해다오, 말해다오. 음식이 더 남았는지 말해다오. 정기가 찜기. 네. 찜기. 찜기를 갖고 왔다. 아까 저희 그 정상 정보는. 이게 네? 진짜 맛있었어. 그럼 제가 그 오리 주물럭에 밥을 볶았어요, 마지막에. 곱창 정보. 완전 곱창 정보에 볶음밥까지 뽕을 뺀다. 얘들아, 빨리 먹어. 야, 이게 토수가 오토로 해버리면 빨리 끝나. 마지막에 지리 먹듯이 먹어야죠. 이 테이블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기적이네. 아, 대단하다. 야구는 9회지만 우리는 한 14회까지 간 거야, 진짜. 아. 어쨌든 우리 띠리리! 야, 이 선수 회식이다.